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아프니까요. 최근 탈모, 당뇨, 척추질환 같은 병을 앓는 청년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공짜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20, 30대는 직장인이거나 세대주여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1 피부양자로 등록된 청년들까지 가능해진 거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기초검사부터 만성질환까지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검사도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부터 관리하자고요. 몰래 쓰레기 버리는 사람 이제 딱 걸렸습니다. 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딥피를 활용한 CCTV가 서울시와 세종시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AI가 쓰레기 몰래 갖다 놓는 사람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지하고 투기범만 콕 집어서 경고를 날리는 거죠. 투기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24시간 앉아서 CCTV를 보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런 수고를 이제 덜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물건 슬쩍하는 사람도 잡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소문난 맛집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작은 턱만 있어도 들어가기 힘든 휠체어 이용자들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시설?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휠체어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리에 앉을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곳만 지뢰 표시해서 공유하는 거죠. 누구나 모든 곳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 우리 사회에서도 당연해져야겠죠?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형제복지원. 30년 전 불황자들을 좋은 길로 이끌자 하고 만들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3천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강제로 갇혀 노동하고 맞고 굶주리고 심지어 암매장까지 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513명인데요. 정작 가해자인 복지원 원장은 달랑 횡령 혐의만 유죄고 나머진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저 사람 불황자 같다 싶으면 영장 없이 그냥 잡아가도 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죄 판결 29년 만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판결은 다 끝났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다시 판단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당시 받았던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에게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제대로 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잊지 않고 반성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잘못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요. 내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 좋아요!